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은 단원별 문제풀이 시간이죠. 교재 받으셨죠? 자, 지난 시간에는 나름대로 여러분이 기출된 문제를 가지고, 아, 이런 패턴의 문제가 시험이었구나라고 느꼈다면은,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단어, 어법, 그리고 회화, 그리고 작문, 또는 독해가 섞여 있어요. 쭉 섞여 있기 때문에 좀 지루한 감이 없이 쭉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자, 전체적으로 우리 과정이, 그죠? 이번 달 과정이기 때문에, 항상 다음 시간까지는, 예, 오늘 풀었던 범위에 또, 그죠? 두 번째 단계로 100번까지는 풀어 오셔야 돼요. 오늘은 한 50번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교재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앞부분에 보시면, 자, 넘버링을 쭉 했고요. 그래서 단원별 문제풀이에 1번부터 해서 쭉 진행을 하시고, 예, 처음에 어법, 그리고 그 다음에 단어, 그리고 회화, 독해 이런 것들이 쭉 섞여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한번 가보세요. 여기는 못 보셨을 것 같아서 소개합니다. 교재는 55쪽입니다. 55쪽에 보면은 부록 점검 필수 기출어휘라고 해서 제가 알파벳 순으로 예, 나와 있는 문제의 단어들이죠. 쭉 여러분이 보시면서 혹시라도 하나라도 머릿속에 기억이 안돼 있는 것들이 있으면 그때그때 표시하고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는데 이번 달에 이걸 다 소화를 하겠다는 생각 가지고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런 식으로 그다음에 또 넘겨 보시면 자, 알파벳 순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교재의 63쪽을 보시면 고급 출제 단어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또 혹시 알파벳 순으로 되어 있는 그런 어휘들을 쭉 정리해 놨습니다. 자, 많은 것을 쓸 수도 있지만 이 뜻은 꼭 기억해 줘야 된다라는 것으로 선별해서 놓았고요. 전체 천 단어입니다. 아시겠어요? 천 단어. 예, 반드시 이번 달 안에 꼭 여러분이 이것은 내가 박사를 내겠다. 오케이? 자, 전부 다 반응이 없네요. 오전부터 이상하네. 안녕하세요. 그러면 큰 소리로 해달라고 그래서 부탁을 안 했더니 또 약하게 하시고. 자, 정말로 정말로 단어 꼭 외우셔야 됩니다. 거기 나오는 것들. 네, 됐죠? 55쪽부터. 나름대로 여러분이, 이번 달 과정으로 나누어서 절대적으로 예, 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다음 주까지 1번, 첫 단어, abandon부터 해서 마지막 단어까지 쭉 한번 보면서 암기 안돼 있는 것들은 형광펜으로 딱 표시하시고 반드시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맨 앞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1페이지에 1번 문제 갑니다. 1페이지에 1번 문제. 자, 물론 여러분들한테 전체적으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자, 1번 문제의 첫 번째 단어, 자, 밑줄 친 부분에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 부분과 5번부터는 밑줄 친 부분에 잘못된 것을 고르시오라는 것인데, 자, 1번에 only in recent years, only가 뭐예요? 자, 항상 도치 구문을 유도하는 부정부사의 의미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단지 최근이 되어서야 비로소 최근이 되고 나서야 비로소 자 only나 only after, not only, not until 등이 주절의 주어보다 먼저 나오면 주절은 반드시 도치한다 그랬어요. 정답이 몇 번입니까? 4번이 정답이죠. 4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래서 have begun이라고 하는 사이에 주어가 있어요. 최근이 되고 나서야 사람들은 시작하였다, 데디아를 깨닫기 시작하였다. 자, wild dog들은 만약에 그들이 within bounds 그러면 지정구역 안에, 제한된 지역 안에 길러지게 된다면, 야생의 개라도 이렇게 길들이기 위해서